아빠와 진구가 직접 준비한 윤경이 몰래카메라. 과연 윤경이의 반응은 어떨까요? 뛰쳐 안 나간 게 어디? 아이 그럼. 주문 뭘로 하실? 주문 뭘로 하실? 어? 주문 뭘로 하실? 어? 어? 여기 뭐가 좋아요? 모든 게 신경 쓰다 보니까. 모든 말이 되긴 되네. 메르스 때문에. 모든 한파는 뭐지? 아니 여기 막 곱창하고 막창하고 염통. 너 어, 뭐 먹을래? 막걸리. 막? 친구 아, 좀 제발. 친구 앞에서. 막걸리하고 네. 네. 이제 알았어? 거울을 좀 봐야 된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처음에 그냥 왔는데 마스크 쓰고 있길래 워낙에 요즘 메르스 때문에 조심하나 보다. 그래서 굉장히 청결한 음식점이군 막 이러면서 그런데 눈이 되게 막 이렇게 깊고 목소리도 막 뭘 주문하시겠어요? 이러면서 주문하고 이래서 진짜 놀랐어요. 곱창 다 곱창이고 막창 다 막창이죠. 저도 이거 사실 방금 받아서 방금 봤어요. 그래가지고 의논을 해서 왜네. 곱창 좋아. 아 저는 고3이에요. 고3? 네. 그 오빠가 아니에요. 아니야. 오빠가 아닌데 친구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친구 오빠 친구 오빠 해요. 아 그래? 네 국민 오빠예요. 나도 옛날에 친구 오빠였는데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여친구라고 합니다. 저는 조윤경이라고 합니다. 근데 분명히 너보다 두 살 누나거든. 근데 잘생겼다 오빠를. 아, 그래서 저 사실 제 얘기 몇 번 하시는 거 봤거든요. 아, 부끄러워. 부끄러워. 그래서 저도 뵙고 싶기도 하고 해서. 네. 아니 그래서 쉬는 날이면 정말 쉬어야 되잖아. 맨날 밤새고 그러는데. 아, 저희 드라마가 또 특성상 그렇지. 그래서 우리 딸은 오늘 내가 얘기했지? 운동 열심히 하면 특별한 상이 특별한 상. 네, 특별한 상. 운동 정말 열심히 하고 왔거든. 아, 정말요? 아, 힘드시죠? 아니, 괜찮아요. 다 괜찮아요. 오늘 저기 떨게죠? 아, 혼나겠다. 친구 오빠 앞에서 아주 맥을 못 쳐.